성경공부였어요. 8월 18일 화요일 손으로 5분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 말씀이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기억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무엇이다? 그 보물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다. 실은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렇게 질그릇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답이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요. 어제 은진동 선생님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두 가지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장막집에서 여전히 살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집, 이 두 가지 집에 같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집에 살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고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여기서 벗어지고 있어요. 벗어날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가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집은 어떤 집이에요? 무너지고 벗어질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어요. 꼭 그 철로 역정이란 책에서 크리스찬이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예전에는 그냥 이러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게 아 이게 이렇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벗어버려야겠죠? 도망가야겠죠? 그런데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영원한 집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이건 그대로 있고 거기에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집이 임해요. 덧입혀져요. 이걸 이렇게도 표현하죠. 죽을 것들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하늘로부터는 생명이 이 죽을 것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그래서 실은 추천서 문제로 시작했던, 그러니까 네가 자격이냐? 라는 문제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바울의 답도 마찬가지였죠. 세상에 많은 자랑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자랑할 게 참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나니까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바울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핍박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약점이 있죠. 하지만 그러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생명이 이게 이렇게 덧입혀지니까 나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세상의 영광보다 크지까지 괜찮은데 나의 약점까지도 내가 나의 죄됨까지도 그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으로 가능해? 라고 물을 수 있고 실은 이런 표정으로 바라볼 수 있죠. 너 정말 그거 가지고 되겠어? 거기에 대한 바울의 답이 5절이에요.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무거운 논쟁으로 쭉 이끌어져 오고 있던 2장, 3장, 4장, 5장에서 5장 중반에 넘어가 처음으로 좀 다른 분위기가 읽혀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든든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구절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좀 멀리 살고 있어요. 우린 땅의 도성에 살고 있고 그 땅의 도성에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또 이미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고 주님과 함께 덧입혀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게 내가 이 땅에서 살든지 혹시 내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로 직접 들어가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바울의 정의 꼭 기억할 만하지 않아요? 예, 저희는 땅에 있는 장막집에서 살고 있어요. 오늘도 배가 고플 거고요. 또 때로 속상한 일도 있을 거고 또 이번 한 주 정말 저희 같이 조심해야겠죠. 빨리
이 코로나19가 또 극복할 수 있게 또 다시 안정화될 수 있게 함께 가야겠죠. 우리도 같이 기도하며 조심하며 서로를 배려하며 마음은 가까이 하지만 몸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거 떨어져 살아가야겠죠. 하지만 그 위에 뭐가 무엇이며요?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집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을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하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된다? 이렇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어떤 상황이어도 내 삶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에 자랑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니 이건 별거 아니었어요. 반대로 나의 약점들 거기에 그리스도의 생명, 십자가의 생명이 덧입혀지니 우린 새로운 존재가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내일 이 시간에 엄세 목사님과 함께 나누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그 엄세 목사님 나누기 전에 좀 저희가 쓰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좀 오늘 좀 읽어놔 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어주세요. 여러분 실은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읽는 이유 있으시죠? 실은 걱정도 되고 힘도 없었고 사랑할 수 있을까 하다가 말씀을 읽고 도전받고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돼요? 길이 보이면 어떻게 돼요? 사랑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삶을 도전할 수 있으셨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도 보고 계신 걸 거예요. 맞죠?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 땅이 우리 삶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지기를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사랑하며 배려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어주세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고 그리고 내가 어디서 힘을 얻어 살아가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해졌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유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덧입혀지는 이 세상을 만들려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힘입어 죽을 것이 생명으로 덧입혀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때문에 사랑할 수 있었고요.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요. 때문에 예배할 수 있었고요.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혀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어 오늘도 사랑 나누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